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진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완성하실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렀다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분 신실함이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울 것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결국 우리를 지명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이,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 오늘 제목이 선택의 이유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참 우리에겐 큰 은혜이긴 한데, 이 진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배되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도 선택하시느냐, 이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지나친 안도감을 줘서 선택했으니 끝났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해줘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에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것이 맞냐?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맞습니까? 성경에 사실 나오는 주장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일단 닦아 놓으신 다음에 구원의 길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이제 주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라고 인간의 선택에 맡긴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인간의 선택으로 구원이 결정된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뭔가 이상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더 지혜로워서인가? 내가 더 거룩해서인가? 무엇이 내가 선택한 것을 만들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교만하게 되기 일상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나의 공로로 주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저 사람은 선택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다. 나는 더 거룩해. 나는 지혜로워. 결국, 불신자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그 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분명히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남은 숙제가 있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 맞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진 않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될수 있지도 않는가? 내가 굳이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내가 굳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굳이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극단적으로 나가면요?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구원을 이룰 것이 분명하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번복되지 않으니까. 내가 굳이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이 숙제가 남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의,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 강조되면 다른 사람을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까지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내가 굳이 복음 전도에 힘쓸 필요가 있는가,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 주장 말입니다. 굉장히 비진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의미 또한 그 이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른 진리를 끄집어낼 때에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선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죠. 바로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이 에소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하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이네. 23절 말씀. 오늘 부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를 통해 출생된 두 쌍둥이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두 사람 중에 야곱을 선택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분명히 기록하는 말씀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성경 저자의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에 관한 선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번개가 쳐서 뭐 돌판에 박힌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었고, 기간은 약 1600여 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성경이 다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 빌려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성경이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처럼요. 논리적인 바울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논리적인 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진리를 전달해 주죠. 어떤 성경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글들로 적혀있기도 합니다. 시편이나 아가서 같은 경우 그렇게 되겠죠. 서정적인 말씀이 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진리로서 전해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단 글이기 때문에 글의 종류가 다양하고요. 그래서 성경 저자 간에도 그들의 문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스타일이 글에 반영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 저자에 따라서 성경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자가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진리를 담지 않습니다 진리가 맞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건 진리가 맞는데 모든 진리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천지창조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창세기를 통해서 그 천지창조 6일 창조 7일째 안식하셨다 그 말씀이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말합니까? 지구의 역사를 말합니까? 그런 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지면에 한정, 한정도 되어 있고 막무가내로 무작정 많이 쓸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를 통해서 할 말을 적게 하신 겁니다. 그할 말을 적게 하실 때에 강조점이 있고 의도가 담기는 거예요. 그 진리를 펼쳐 보이기 위해서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독특한 특징이 발견합니다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것인데 모세가 저자인데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19절은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삭의 족보를 알려주고자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이삭의 족보를 알려주려고 하면 이삭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답니다. 이삭이 이삭의 족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합니다. 사실 어떤 다른 족보에서도 창세기에서 볼수 있다시피 예를 들어서 샘의 족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족보를 언급할 때뭐 노아의 족보를 언급할 때 당사자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노아의 족보를 알려줄게 노아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갑니다 샘의 족보를 알려줄게 샘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를 알려줄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 이렇게 가는 거죠 특이하죠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무엇에 강조를 두고 있냐면 이삭의 족보이긴 하지만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말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란 사실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특별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상속자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너의 자손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상속자. 그 상속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이러한 라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그 상속자가 있는데 그 상속자가 과연 누구인지가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 시켜 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당연히 이삭도 자녀가 맞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맞는데,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일이라는 사람도 사실 아브라함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후처를 통해서 여섯 명을 더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덟 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8명 중에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인가? 그런데 지금 이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상속자의 라인을 이삭으로 잇고 있다는 것이 뜻입니다. 이삭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주목해 봐라. 지금 이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상속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다면 이삭 다음에 누가 상속자인가가 우리에게 관심이 쏠리죠. 지금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야. 그리고 이삭 다음에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을 상속자일까? 이것에 지금 초점을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에서와 야곱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여기에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성경 저자는 이상한 것을 막 빼기 시작합니다. 고려하지 못하도록 잡, 잡다한 것을 막 빼기 시작해요. 무엇이었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일이 살아 있었을까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 어렵,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일, 큰아버지죠? 이삭의 형이니까. 큰아버지인 이스마일이 생존했을까요? 생존했습니다. 생존해 있어요. 이삭이 어 26절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 26절.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의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을 때에 이삭이 60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몇 세입니까? 100살 차니까 160세죠.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더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60세입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성경은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마일 나이도 계산해 보면 비슷합니다 2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마일의, 이스마일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아요 죽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일은 137세에 죽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은 60세라고 그랬죠 1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스마일이랑 그러면 74세밖에 안 됩니다.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한창이에요. 아브라함도 살아 있고, 이스마엘도 살아 있는데, 성경 저자는 25장 초반에 아브라함 죽었어. 이스마엘 죽었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9절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 과연 하나님의 라인은 누굴까? 굳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펼치고 있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포커스를 굳이 두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 있고요, 이스마일도 살아 있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다 해놓고 에서와 야곱에게 관심을 쏠리게 만든 다음에 에서인지 야곱인지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선택했는지 주목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본문의 19절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19절로 본문 내에서도 또 신기한 그 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1절 말씀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못 했다는 말씀인데 애를 낳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한 절로 끝나요. 사실 그 창세기에서 이 불임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크게 다뤄집니다. 불임에 대해서. 그렇죠? 사라가 대표적인 예죠. 사라가 자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이삭을 겨우 낳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는 12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8장에 걸쳐서 성경은 펼쳐요. 그만큼 불임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사실 리브가가 얼마 동안 아이를 못 가졌냐면 20년 걸렸어요, 그렇죠? 2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거고 그렇게 에서와 야곱을 출생한 건데 20년도 대단한 거잖아요.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한 절로 끝냅니다. 임신 못했어. 아 근데 낳았어. 20년 지나간 거예요. 굳이 본문이 불임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쉽게 여기고 그냥 스쳐 지나가요. 끊임없이 보이십니까? 에서와 야곱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 다 모르겠고 그런 거알 필요 없 나머지는 모르겠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 하나님은 과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그자가 에서일까 야곱일까 지금 이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맞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가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그 각도가 다릅니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주권, 그것이 아주 좋은 메시지긴 한데 오늘은 다른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 중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했다면 감사가 맞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라면. 큰 은혜, 은혜가 맞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 중에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씀이 아니죠. 에서와 야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계시는데 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선물을 준다고 하면요. 뽑혔을 때 큰 기쁨입니다. 그렇죠. 많으니까요. 근데 50명 중에 내가 뽑혔다고 하면, 뭐, 그것도 기쁘죠. 아, 50명 확률 낮아졌지만, 그래도 그 중에 뽑혔, 만약에 근데 10명 중에 내가 뽑혔다면, 뭐, 그것도 뭐, 나름 개, 괜찮죠. 근데 뭐, 확률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내가 뽑힐 확률이. 5명 중에라면요. 2명 중에 내가 뽑혔다면요. 그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명 중에 내가 뽑힌 건 반반입니다. 사실 큰 확률이에요. 내가 뽑힐 확률이. 지금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야곱을 선택해서 큰 기쁨을 준다든지 구원의 감격을 준다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선택을 받은 이후의 삶을 말씀합니다. 너가 선택받았어? 너가 뽑혔어? 그럼 어떻게 살 건데? 이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맞습니다. 감사가 맞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택 받았다면 어떻게 살 건데? 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답으로 2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선택의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 뽑혔습니까? 야곱이 뽑혔어요. 근데 야곱이 뽑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 나누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을 민족 공동체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공동체입니다. 그룹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많은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여전히 공동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는 것을 그냥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야곱에게 속한 민족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 공동체를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대표성,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곱 뒤에 이을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부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사실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 개인 한 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너가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밖으로 데려 나가시고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별을 보이십니다 묻 별을 셀수 있냐 보라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보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만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손을 구출해 낼 거야. 인도할 거야. 모세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개인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반열로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갈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복음과 그리스도의 향기 소금과 빛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그렇게 부르셨고 다윗도 그렇게 부르셨고 수많은 선지자 바울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부르셔서 구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큰 아픔이었으나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구원받는 것. 그 기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통로,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이 그냥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 그쳤다면 그냥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힘든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고난이 불가피한데 왜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냐는 말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의 그 반열로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시고 너가 엄청난 생명을 누려서 그 생명이 전파되길 바라시고 흘러 넘쳐 흘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 죽게로 돌아오는 것을 너를 통해 보고 싶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이 어떤 은혜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단순한 기쁨입니까? 감격입니까? 그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전진해야 됩니다. 선택이라는 분명한 반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기준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전진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창대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